그래. 처음에 우리 집에 불려왔을 때 하곤 느낌이 많이 다르지? 네. 그땐 우리 준영이가 자네를 참 많이 반대했었는데. 여보.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. 뭐 준혁이도 어디 자네를 싫어서 그랬겠는가? 워낙 유라를 아끼던 놈이라 그랬겠지. 네. 준혁 오빠에겐 그만 좀 하죠. 우리 다음 주에 시골여요. 뭐? 오늘 호텔도 잡아놨고 여행사에도 예약할 거야. 무슨 결혼을 그렇게... 결혼 날짜는 날 잡는 사람한테 가서 십사스코에서 정하는 거야.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해치워버려.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. 강변이? 네. 회사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더 바빠지기 전에 했으면 합니다. 방은 내 방에 그대로 신혼방 꾸밀 거고, 아, 그리고 이 사람 서재는 준혁 오빠 서재로 할 거야. 아가씨. 왜요? 그 사람 서재는 좀... 그 사람 서재는 도련님이 쓰는 게 맞지 않아요? 그래? 당연하죠. 원래 그 사람이랑 도련님이 같이 쓰셨던 서재고. 저 됐습니다. 전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. 본부장님이 쓰신 게 맞네요. 네. 형 서재는 못 넘깁니다. 오빠. 뭐? 형이 그렇게 강변을 못마땅해 했는데 자기 서재에 강변이 앉아있는 거 형이 좋아할 것 같아? 서재는 안 돼. 그거야 뭐 들어와서 차차 정하기로 하고. 오늘은 좋은 자리니 맛있게 밥이나 먹고 가게. 네, 회장님. 회장님이라니. 이젠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지. 차차요. 죄송합니다. 아직 입에 잘 안 붙어서. 알겠습니다. 장인어른. 어? 그 기분이 꽤 괜찮은데? 장인어른이라. 엄마, 아빠 웃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. 그치? 그래. 강변 덕이에요. 이거 좀 들어봐요. 유라가 생선 좋아한다고 해서 했어요. 도미찜이에요. 네, 음식이 다 아주 맛있습니다. 형 사고 수사 보고는 꽤 늦네요. 친한 검사가 맡았다면서 무슨 친한 사이가 그래요.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바빠서 놓쳤습니다.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. 그래. 자네가 좀 신경 써주게. 부탁하네. 네, 걱정 마십시오.